네, 이왕이는 로제입니다. 로제가 2두의 아이였는데, 깍지가 있어서, 아예 그 새뿌리를 받아서 이렇게 식재를 해준 아이거든요. 그 아이 중에, 이 아이가, 좀 더, 입장이 통통하니 더 예쁘고, 이 아이는, 조금 그보다는 덜한 아이라, 둘 중에 하나를 점용관수를 해주고, 다음 주에 요 아이들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비교해 보고 싶은 실험 정신이 또 생겼어요. 그래서 요 아이만 지금 조면관수를 하고 있답니다. 네, 이 다육이의 이름은 로제입니다. 지난주 토요일 날 키핑장에 와서 조면관수를 해주면서 입장이 약간 쪼글쪼글하잖아요. 그래서 요 로제를 조면관수를 해주어야겠다 하고는 두 아이를 다 꺼냈는데 실험정신이 발동을 한 거죠. 원래 그요 아이가 얼굴이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. 이두로 크기도 거의 같고 모양도 같은 아이가 붙어 있었는데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 깍지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아예 새뿌리 받아서 독립적으로 심어주자 그러고는 뿌리 다 자르고 새뿌리 받아서 이렇게 독립적인 화분에 식재해준 지한 3, 4개월 이상은 된것 같아요. 그런데 두 아이가 말씀드렸듯이 입장이 쪼글쪼글한데 요 아이가 더 심했었거든요. 그리고 얼굴도 요 아이가 좀더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조면관수를 하면서 두 아이 다 해주지 말고 하나에만 해줄까 하고는 해주었는데 어떤가요? 결과는 확연히 드러나지요. 당초에 그 조금 더 예뻤던 요 아이와 크기는 비슷했고 거의 상황이 같았어요. 같다고 볼수 있었죠. 그런데 뭐 빛감은 요 아이가 조금 더 예쁠 수는 있지만 조면관수한 요 좌측에 로제가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. 조면관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다스가 조면관수를 그 작년까지는 사실 안 했거든요. 그냥 상면으로 물만 뿌려주었는데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아, 조면관수가 중요하구나,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되고요. 또 이번 로제 조면관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.